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철입니다. 많은 분들 지금 38분 입장해 계신데 다른 32분 어디 가 계세요? 빨리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이금임님 들어와 계시고 애슐리 정하느님, 문윤덕님, 김형민님, 고인규님, 박시현님, 김봉남님 들어와 계시고요. 이용애님, 에버그린님, 여자가지아님 들어와 계시고 까르메님, 문윤덕님 들어와 계시고 박순봉님, 또 누가 들어와 계신가요? 떨어졌어요? 예예. 세빛나래님 들어오셨군요. 예. 아, 봉봉님, 김옥임님, 아, 비아님 들어와 계시고 김형민님, 또 정혜영님 들어와 계십니다. 예, 이제 39분. 저도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38분 들어와 계신데, 아, 예, 우리의 이한 교수님 그 리허설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링크 보내주시느라고 아,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셔서 잠깐 좀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시간 동안 제가 잠깐 마이크 잡았습니다. 네, 예. 이금희님, 와우, 허철 교수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인사해 주시고, 박수현님, 아, 이제 들립니다. 이영희님, 허철쌤이네요. 비아님, 허철쌤 안녕하세요. 이금희님, 항상 저한테 멋지다고 그러셔가지고, 아, 진짜 제가 멋지게 좀 하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제가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그 오늘 우리 이한 교수님 온라인 독창회, 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좋은 시간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시간을 준비를 하셨는데요. 여러분들도 기대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금 준비를 하셨으니까 이 시간, 연말을 막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또 연말을 준비하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이한 선생님 제자 김지수, 김지수 양 또 특별 출연하고요. 우리 히트트롯의 조성지 선생님도 오늘 특별 출연 게스트로 이렇게 노래를 같이 하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더 풍성한 그런 음악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아노에는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수현 선생님도 함께 해주시고, 저는 오늘 노래는 하지 않습니다. 노래는 하지 않고 이렇게 앞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 이한 교수님이 이제 첫 순서를 맞이하게 될 텐데, 자, 이번에 그 신청하신 분이 몇 분이시죠? 70명이요. 70분이요. 근데 지금 42분밖에 안 들어와 계신데 그 42분은 지금 이 접속 다 보내주셨죠? 링크 다 보내주시지 않았나요? 네, 보내주세요. 예, 예. 근데 왜 안 들어오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70분이 다 들어오셔야 시작을 할 텐데. 자, 옆에, 여러분들 옆에 안 들어와 계신 분 보이시면 빨리 들어오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빨리, 빨리 들어와. 빨리, 빨리. 이렇게. 근데 옆에 아무도 안 계시죠? 썰렁했습니다. 자, 25분 더 들어오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허리 아프다고 많이 걱정을 해주셔가지고요,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있습니다. 역시 그 여러분들이 염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니까 그 에너지를 제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걸어다니거나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의자에 앉을 때만 조금 허리에 좀 부담이 가는데요, 이렇게 서서 진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이용혜님, 허철쌤도 한 곡 불러주세요 그러시는데 저는 일주일 전에 신청받아야 부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한 교수님은 즉석에서 뭐 불러달라고 그러면 팍팍 부르시는데요, 저는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저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모르죠. 또 이따가 이렇게 보다가 흥이 나면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한 곡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어제 여러분들 우리 그 김강현 지휘자 나왔던 인터뷰 방송 잘 보셨죠? 어제 또 이렇게 워너뮤직 코리아의 조희경
이사님하고 또 전화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다 보셨죠 잘?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 그 김강현 지휘자님 나오신 마지막 순서였는데 다시는 이제 좀 나오긴 힘드실 것 같고요. 두 번 나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 이정수님 약장수는 연습 안 해도 될 듯 프로시잖아요 하시는데 우리 피아노 선생님의 악보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노래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악보가 예,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자, 우리 이한 교수님 준비 다 되셨나요? 네. 예, 우리 이한 교수님 그 온라인 독창회 이한 TV 채널에서는 독창회는 처음이시죠? 네, 예, 우리 저희 그 동생들 F4 동생들하고 같이 또 다른 성악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다양한 음악회를 그동안 기획을 하셨고 연주를 해 오셨는데 그동안 항상 함께하는 음악회만 해 오셨는데 오늘은 이제 독창회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한 교수님의 진면목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이한 교수님께서 준비를 하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마음껏 감상하시고 마음껏 즐기시고 아주 평안하시고 푸근한 그런 아름다운 음악의 밤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여자가자님 댓글 창만 떼고 영상이 안 됐어요? 그 링크 받으신 거 그럴 리가 있나요? 한번 나갔다가 한번 다시 돌아와 보시죠. 나갔다가 링크 받은 거 주소에서 들어가신 다음에 오른쪽 맨 위에 점 세 개 수직으로 있는 거 딱 누르시면 다른 브라우저로 링크 다른 창으로 열기 그거 누르시면은 또 이게 전환돼서 들어오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그 온라인 콘서트 입장권 예매하시고 20분이 지금 입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예. 그래도 다 톡으로 받으셨을 텐데. 자, 시간이 이미 지나갔고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다 들어오시기를 기다리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자, 우리 이한 교수님 이제 서서히 준비를 좀 해주시죠. 네, 준비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한국 가곡. 예, 한국 가곡. 남쪽 바다를 바라보면서 부르는 한국 가곡입니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가고파, 가고파 이렇게 발음이 나오네요. 가고파. 예, 하도 이태리 말 영어를 많이 했더니 가고파. 가고파를 우리 이한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첫 곡으로 불러주시겠습니다. 오늘 피아노에는 우수현 선생님, 오늘 온라인 동상에는 바리톤 이한 선생님, 여러분들 아주 아름다운 음악으로 첫 곡을 띄워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이한 교수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아까 같이 할까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정말 링크를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거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링크를 받아서 들어오는 시도는 처음인데요. 아직도 핸드폰 사용이라든지 이 PC 사용이 좀 서투르신 분들 때문에 조금 이제 늦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 20명 정도가 지금 아직까지 접속을 안 하신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링크는 다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또 이제 나중에 보실 수 있게끔 보내드렸습니다. 중간에 예, 그 한 분만 제가 다시 그분에게 링크를 걸어드릴 건데요. 그분 그 정확한 그 지금 그 대화명이 없어서 예, 그래서 제가 못 보냈습니다. 한 분만. 자, 오늘 이렇게 솔로 콘서트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1년 동안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던 곡들 또 몇 곡도 있고 또 우리 김호중 씨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김호중 씨 그 애창곡 중에서도 몇 개가 있고 한데 제가 첫 번째 곡으로 가고파를 선택을 한 이유는 가나다 순입니다. 가. 그래서 가고파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곡이고 제가 아침에도 들려드렸죠. 엄정행 교수님 목소리로 들려드렸죠. 예, 가고파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음을 새들 나르리 가고 바라 가고 바 어릴 때 같이 놀던 그 동무들 그리워라 어디 제가 알기로 지금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 대부분 또 다 고향이 다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바다가 있는 그런 고향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고 육지만 있는 그런 고향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고 또 해외에서 또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 이은상 선생님의 시에 김동진 선생님의 곡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곡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한국 가곡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김동진 교수님, 예, 경희대학교 음대 학장까지 역임하셨던 김동진 교수님은 제가 성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댁에 직접 가서 아, 선생님 제가 성악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러 테스트를 받으러 갔던 예,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그때 신창악이라고 우리의 가락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서양 벨칸토와 우리의 그 창을 합쳐서 신창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운동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어서 이제 후배들이 그것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 선생님의 아름다운 가곡, 목련화와 더불어 가곡파 정말 아름답게 쓰셨는데 그 곡을 제가 잘 연주했나 모르겠네요. 그 뜻을 이어받아서 저희도 성악가들이 더욱더 한국하고 잘 전달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또 너무나 좋아하시는 곡이죠. 시간에 기대어. 예,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시간에 기대어. 여러분들이 만나고자 했던 그런 분들 또 기억에 떠올리시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계절이 수놓은 시간이란 덤 위에 너와 나 나약한 사람 바람이 닿는 여기 어딘가 우리는 남아 있을까 연습이 없는 세월의 무게만큼 더 너와 나 외로운 사람 서러움이 닿는 여기 어딘가 우리는 살아있을까 후회투성이 살아온 세월만큼 더 너와 나 외로운 사람 난 기억하오 난 추억하오 손에 쳐버린 우리의 관계도 살아나오 변해버린 그대 모습 그리워하고 또 잊어야 하는 그 시간의 기대 사는 반복된 하루가 난 기억하오 난 추억하오 소원해져버린 우리의 관계도 사랑하오 세상이 허약해 져도 으로서는 모든 하루가 그 시간에 기대 우리 그 시간에 기대 시간에 기댄 우리가 정말 덤으로 사는 반복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아, 이 사람 도대체 뭐야? 내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있고 또 정말 새로운 기쁨을 얻을 수 있게끔 매일매일 행복한 음악 들으시고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사랑의 고백입니다. 아까 앞에 것도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의 어떤 연륜이 느껴지는 그런 사랑 고백이고요. 이번에는 조금 젊지만, 아직 세상을 많이 살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간절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 이태리 깐조네 중에서, 디치 댄첼로스 닦아,
예, V에, V에, 예, 이 그녀에게 내 말을 전해 주오. 예, 이런 내용인데요. 아, 그 곡을 연속해서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끝나면, 우리 조성지 선생님, 여러분 히트트롯의 조성지 선생님 잘 아시죠? 예, 한 번 실시간 했다 하면 2,000명씩 들어오는데, 예, 저희 채널에는 100명 들어옵니다. 예, 20대 1. 예,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예, 조성지 선생님의, 노래를 들으실 텐데요. 황태자 루돌프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뮤지컬 배우기 때문에 오늘 모든 스케줄을 다 제끼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황태자 루돌프, 날 시험에 볼 순간까지 연속해서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나와서 여러분들 진짜 좋아하실 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기대해 보시죠. 자, 그러면은, 예, 그녀에게 내 말 전해줘. 지금 하겠습니다. 아, 내용은 바람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내용은 바람대요를, 예, 내용은 바람대요를 제가 통과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예. 예, 생방송의 묘미. 내용은 바람대요. 예, 이것을 제가 선상음악회 때 하려다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게 지금 하게 되는데요. 이 곡은 여러분들이 세월호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9.12 테러 사태 때 미국에서 그 포스트잇에 붙었던 그 내용을 일본 작곡가가 그 영시에다가 곡을 붙인 것이 유래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김효근 선생님께서 또다시 곡을 붙여서 죽은 사람에 대한 어떤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어떤 그런 좋은 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곁을 떠난 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해볼게요. 잠든 게 아니라오.
새가 되어 날아올라 밤이 되면 저 하늘 별빛 되어 부드럽게 빛난다. 그곳에서 슬퍼마오 나 거기 없소 이 자리에 잠든 게 아니라오 나 거기 없소 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테마죠. 예. 그녀에게 내 말 전해줘. 여러분, 제 말 좀 전해주십시오. 해보겠습니다. perduto sono e fantasia ca penso sempre che tutta vita mia in ciò volesse dicere ma non ciò saccio di saie dici ten cielo voglie ma non m'ascordo mai e la passione più forte na catena come tormenta l'anima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뮤지컬 배우 조성지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맞아주세요. 아, 네, 어딜 봐야 돼요? 저기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이한 TV에서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또 연말 맞이해서 콘서트 하는데 우리 또 이한 형님께서 또 이렇게 저를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누님분들.
저 이한영님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많은 구독자들이 좀 실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형님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뮤지컬 노래 하나 불러드릴 텐데요. 제가 불러드릴 뮤지컬 노래는 뭐 제목은 이미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날 시험해 볼 순간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라는 뮤지컬인데, 아 여기에요? 아 죄송합니다. 예, 황태자 루돌프라는 뮤지컬인데, 그 파페라 가수 겸 뮤지컬 배우이신 우리 또 임태경 형님께서 또 부르셔가지고 아주 유명한 또 그런 또 넘버죠. 예, 그거 넘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에말, 에말. 형님, 에말. 날 시험해 볼 순간. 항상 노래 부르기 전에 좀 떨립니다. 예.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형님처럼 저렇게 활기차게 하질 못해요. 처음부터 좀 미리 났습니다. 내 안에 숨은 두려움이 날 또 어둠으로 밀어넣지만 단 한 번의 이 기회를 바보처럼 그냥 놓칠 순 없어. 이 순간을 평생 후회할까 아님 용기를 내어볼까. 이제 왔어 나를 시험해볼 그 순간. 내 믿음에 찾아가 보자. 자신을 믿고서 혼자 싸워야 할 시간이 왔어. 버릴 수 없는 내 꿈과 나만의 세상을 위해 내 한 몸 던져보리라. 만인을 위하여 그래 내 사랑 인간이 흔적 남겨줄 테니까 지금이야 나를 시험해볼 그 순간. 이 어둠 속 빛을 찾아가 보자. 죽는 그날까지 혼자 싸워야 할 시간이 왔어. 아무도 상상 못한 꿈 묻어둔 희망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리. 만인을 위하여 내 한 몸 감히 던지리. 만인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네. 뒤에 가위네요? 네. 거천 선생님이 이쯤에 나와서 한번 멘트 한번 해주시죠. 아, 예, 여러분들 어떻게 좋은 시간 되고 계십니까? 예. 아, 우리 이한 교수님하고
또 히트트롯의 조성지 선생님 열창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해드렸는데 오늘 제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막 제가 우리 조성지 선생 할 때 바로 MR을 틀어줬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 다른 거 보고 있다가 파일 작업하고 있다가 깜빡 놓쳤네요. 죄송합니다. 진행에 좀 차질을 드려서 죄송한데 오늘 제가 또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스태프로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 이한 선생님, 조성지 선생님 잠깐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 제가 또 이렇게 갑자기 나와서 여러분들 또 진행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예. 박시현님 슈퍼챗이 왜 안 되죠? 그러셨는데 슈퍼챗 여기 떠 있는데 안 뜨시나 보죠? 이게 평소와 다르게 링크를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시니까 뭔가 조금 시스템상의 약간의 에러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예, 한번 나가셨다가 보내드린 링크에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 그러면 뭔가가 좀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금희님 카타리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앞에 오늘 밤 정말 금희 언니 너무 행복해요 그러셨군요. 그랬더니 이금희님이 맹 카타리나님 이 밤 황홀합니다 그러셨습니다. 예 김영미님이 예 저는 오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중고로 쳐주십시오. 중고 우리 이한 쌤 최고 우리 조성지 쌤 고고 저는 중고 예 자. 우리 그 두 분 이중창 이제 순서 지금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데 물 한 모금 드시고 어떻게 성대를 조금 좀 조율을 좀 잘 하셨어요? 예. 네. 노래를 열창을 하고 나면 성대가 좀 이렇게 피곤해지면서 위치가 살짝 틀어지는데 맞습니다. 잠깐 쉬면서 한번 다시 가다듬고 평탄화 작업을 거친 이후에 또 노래를 하셔야 이렇게 좋은 소리로 이렇게 노래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 이한 선생님, 조성진 선생님 준비가 다 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모시고. 그대 향한 사랑? 네. 예, 드라마 장희빈에 나오는 주제가 그대 향한 사랑 또 우리 두 분의 이중창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오늘 이제 그 하나 공지사항이 그 비공개로 한 거기 때문에 그 슈퍼챗이 지금 또 안 된다고 또 그렇게 비공개로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네네. 그냥 바로 그것만 누르면 안 되시고요. 자기 계정으로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예. 아까 그 점 세 개 있죠? 그거 아까 말씀드린 거 바로 그겁니다. 네, 오른쪽 위에. 말씀 잘 들으셨죠? 네. 예. 그리고 슈퍼챗, 뭐, 안 하셔도 되고. 예. 안 하셔도 되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 네네. 예. 오늘은 또 좋은 날이기 때문에. 네. 예.
있을 거예요.